안녕하세요. ADK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한 가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스노우폼을 뿌리고선 바로 워시미트로 닦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전 영상에서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내용들이랑 섞여서 그런지 여전히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폼을 뿌리고 바로 워시미트로 닦아도 되는지, 그렇게 폼을 뿌리고선 바로 닦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폼을 뿌리고선 바로 미트질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프리워시랑 스노우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스노우폼이 프리워시의 한 종류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프리워시에는 고압수, 히트러스 베이스 케미컬 사용하는 거, 그리고 스노우폼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프리워시는 온세차, 그러니까 워시미트로 차 닦아주기 전에 1차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저희가 오염물의 종류라고 올렸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차에 어떤 오염물들이 쌓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리워시랑 온세차 과정에서 그 오염물들 중에서 어떤 오염물을 어떤 과정에서 제거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얼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왜 스노우폼을 뿌리고 미트질하는 것이 안 좋은가? 여러분들이 스노우폼이 프리워시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려면은 폼을 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압수로 헹궈줘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폼을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폼하고 오염물들은 아직 도장면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워시미트를 들고선 문지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 프리워시를 하지 않고선 그냥 투버킷 세차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투버킷 세차는 그나마 이제 버킷에다가 워시미트를 헹구는 과정이 있는데, 폼 뿌리고선 그냥 바로 미트질하는 건 이거장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투버킷 세차보다 더 위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프리워시 제가 오염물 제거를 얼마나 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프리워시를 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차량이랑 프리워시 과정 없이 그냥 투버킷 세차만으로 하는 차량을 한 3개월 정도만 지나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스월마커도 그렇고 잔기스 양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폼 뿌리고선 바로 미트질 하는 거는 버킷에 헹구는 것도 없이 폼을 뿌린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문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차에 스월마크나 잔기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세차 방법이죠. 본인이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차를 아끼지 않는다, 스월마크나 잔기스가 있어도 무방하다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차만 깨끗해지면 되고, 딱히 스월마크나 잔기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은 폼 뿌리고 바로 미트질을 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사실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 뭐하러 셀프 세차장 가시나요? 그냥 주유소 자동세차기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아끼고 싶으면은 폼 뿌리고선 미트질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되게 이거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세차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거나,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비도 안 맞아가지고 오염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내가 왁스를 바르고 싶어서 약간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실 그럴 때는 프리워시만으로 오염 제거가 거의 가능한 상태잖아요. 굳이 프리워시만으로 깨끗해질 텐데 이제 워시미트로 닦는 거는 혹시나 남아있을 그 트래픽 필름이랑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폼을 뿌리고 미트질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차량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폼을 뿌리고 고압수를 헹궈내거나 아니면 폼을 뿌리고 미트질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세차를 마칠 수 있어요. 그만큼 오염물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폼 뿌리고선 미트질 바로 하는 거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스노우 폼을 뿌린 것만으로 아직 오염물들이 차 표면에 많은 상태니까 거기에 고압수를 쏴서 헹궈줘야지 오염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뿌리고
워시 밑으로 바로 닦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런 방법은 오히려 투벅기 세차보다 못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내 차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오늘 그냥 뭐 물만 뿌리려고 그랬는데 물만 뿌리고 드라잉하고 왁스만 바르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혹시 트래픽 필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라면은 폼 뿌리고 미트질 해서 마무리 하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폼을 뿌리고선 미트질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다음에도 저희가 세차랑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 준비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on't think you're real.